안녕하세요. 각그레소문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벌은 분봉 들어온 벌이에요. 그래서 왕대를 1차를 제거를 했는데 2차에 또 왕을 달아놨기 때문에 야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돼서 계속해서 분봉열이 발생을 해버리면 제가 없을 때 아내들이 분봉을 나가버리면 그 벌을 다시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분봉은 내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 알아서 분봉을 한 뒤에 그 벌을 잡아오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강제 분봉을 하는 거죠. 강제 분봉을 해서 그런 이제 벌을 잡으러 다니는 이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강제 분봉을 하는 거다. 일단 봐야죠.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봤잖아요. 봤는데 산란이 들어 있고. 확실히 세력이 좋으면 습 자체가 없습니다. 와, 여기 보면 이제 거미줄 형성하죠. 그러니까 3일 전인가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 다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왕을 찾아야 되니까. 분봉을 해도 여왕을 찾아야 되고 분봉을 안 해도 여왕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 상태를 지금 대충 예감은 해도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뜯어 나가야죠. 천천히. 그래서 여왕을 먼저 찾아서 빼놓는 게 우선입니다. 루트가 딱 떨어진 것 같은데. 와, 이게 아까 격리판
아이씨, 또 한 마리 죽었다. 에이씨, 짝 소리가 나버려. 자, 이것은 밥장입니다. 일단 이왕이 넘어왔는지 확인하고 밥하고 화분떡만 잔뜩 쟁여져 있고요. 굉장히 가볍고 전부 애벌레입니다. 기가 막힌. 자, 여왕을 하단에 지금 둘을 기르고 있고요. 로얄제리를 지금 뿜어주고 있습니다. 두개다 지금 현재 로얄제리를 얘네들이 채워야 될 로얄젤리의 약 3분의 1 정도 채워놨어요. 4번 장에 왕대 확인했고요. 이놈은 여왕이 지금 뒤쪽으로 넘어올 일이 없죠. 아, 여기도 왕대에 두 개는 인자 막 알에서 깨어났고 유충 알이 막 이제 유충으로 전환됐어요. 두 개는. 그리고 하나는 로얄젤리를 3분의 1 정도 지금 채워놨고. 자, 여왕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벌들이 지난번에 열어봤을 때 태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1번 장입니다. 아, 여왕 밑에 돌아가고요. 여기도 로얄젤리를 뿜어주고 있고, 여왕은 이소비에 있습니다. 이소비에 있으니까 일단 분봉을 하든 안 하든 여왕은 따로 빼놓고. 여기는 지금 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안쪽은 이미 산란을 다시 다 찍어놨어요. 이렇게 벌들이 태어나고 바로 산란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놈도 여기에 왕대를 짓고 있죠. 자, 안에 알이 들어 있습니다. 자, 로얄젤이 뿜어주고 있죠. 로얄젤이 지금 뿜어주고 있어요. 여기에 왕대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얘는 별 볼 일이 없고, 여기에 또 하나 있고, 얘도 별 볼 일이 없고, 얘는 쑥벌이고. 이렇게 해서 분봉을 하게 되면 분봉을 할 놈들을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벌들은 지금 3번 4번의 여왕을 두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두 개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둘이 동시에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 둘이 동시에 태어나면 이놈들을 나눠서 분봉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관심있게 지켜봐야죠. 자, 오늘로 따지면 6일째인가 그래요. 자, 왕대를 단지 이제 6일째 됐어요. 앞으로 10일 후에 태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얘네들은 넉장벌 됐습니다. 자, 넉장벌 됐죠? 여기는 아직 어린 유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상단에 불필요한 왕대는 눌러서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여왕을 빼냈습니다. 자, 얘는 여왕을 빼냈고, 이 여기서 빼낸 여왕을 옮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가운데 벌통이 비었습니다. 여기는 시청자가 주신 벌과 여기는
본봉 들어온 벌. 지금 두 소비를 두 개를 빼냈기 때문에 요항이 여기에 붙어 있고요. 자,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있는 벌이 여기서 요항 냄새가 나면 나갔다가 이리 들어옵니다.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도봉입니다.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요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 내려앉아서 여기서 요항 냄새가 나면 이리 들어가 버리죠. 그러다가 이놈이 나갔다가 또 이리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이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에서 요항이 태어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도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 넣어주면 안 되죠. 이 제자리 분봉이 조심해야 될 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놈들을 제끼고, 여기 보면, 장수 농약사과 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하고, 시청자분이 주신 벌통하고, 이 사이에 벌통이 또 하나 폈습니다. 여기에 채울 겁니다. 시청자분이 주신 벌, 그 다음에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 요 사이에 야를 집어넣고, 이건 지난 동양종 꿀벌이 들어있던 판이에요. 자, 소독은 불이 가장 좋다. 불만큼 좋은 게 없다.
약간 끄슬릴 정도, 끄슬릴 정도로 해주시고, 1차적으로 모든 걸 끌어내죠. 끌어내고, 불로 소독하고, 다시, 대충 바닥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곰팡이나 이런 것들, 불대고 나면 또 떨어지니까. 소비소 중. 약간 움직이고. 하따, 그 안에 소비소 중 겁나. 이놈들은 사용수만 밀어넣어버리면 다 뒤에 나올 것들이고, 벌들은 청소할 거고. 시계도 박아놨네, 안에다가. 오이씨. 이렇게 해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면 청소 끝났죠. 자, 이 아내들은 이제 세력이 약해졌죠. 아직 분봉할 때가 아닌데 강제 분봉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세력이 약해진 겁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보온제 넣어주고 여왕이 들어있는 놈이 이솝이죠? 어디 갔냐? 일단 여왕 야, 자, 이 귀에 있죠, 귀에 있고 어차피 왕대는 얘네들이 제거를 할 겁니다. 제거를 하긴 할 건데 여기 왕대가 있죠. 그러니까 야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여기 또 하나 있죠. 이거는 로얄젤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로얄젤리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해주고 밑에 또 왕대가 있고 이것도 눌러서 제거. 제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새끼도 이리와, 이리와, 어린 벌들. 어린 벌들. 자, 이거는 산란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산란이 태어나면서 그 얘기는 이 소비는 이제 산란이 계속 태어날 소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왕이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앞으로 생기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놈도 왕 다 제거했습니다. 왕대 다 제거했고 자, 그리고 경인펌 붙여주고 아이고 사용소스 아 이런 소스 꼽아주고 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외역봉이 없는 거죠. 밥을 가지러 나갈 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양수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사양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벌들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양수 열어주고 벌을 붙여주고 자, 얘네들 밥이 없죠. 밥이 아예 없습니다.
작년에 빼놓은 밥장인데 밥을 밀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수분도 많고 밥이 지금 당장 파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밥장을 자 이거 정우창고에서 빼온 거죠. 금방 그러니까 차죠. 굉장히 차갑습니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요놈들은 이제 화분을 갖고 올 데가 없어요. 화분을 갖고 올 데가 없기 때문에 화분을 올려줘야 됩니다. 딱 봄벌 깨우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에 있는 현재 있는 숯벌은 얘네들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네들이 여기서는 분봉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없거든요. 분봉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숯벌을 전부 제거할 것이다. 얘네들은 난리죠 이제. 왜냐면 없거든. 지네들이 그만한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만한 세력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초긴장 상태 돼버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봉 들어온 벌을 분봉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여기에 기존에 있던 외역벌이라고 그러죠. 외역벌은 나왔다가
저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그럼 벌이 약해지겠죠. 야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먹을 게 야네들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향수를 한번 넣어주고 지금 사향수 공기 따라서 올라오죠? 공기 따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향수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지금 벌이 들어있는 곳은 전부 다 사향수 밸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벌들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벗이 피면 벗이 피면 야네들이 사향수 대신에 벗꿀을 가지러 갑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야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닫아버려야죠. 자, 야네들은 열을 내기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지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세력이 아니라서 열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벌은 제가 며칠 전에 소비를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애벌레예요. 애벌레로 전부 전환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린 놈들이 여기에서 기르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성충들은 날아서 옆으로 옆으로 다 옮겨갑니다. 이리도 이리도 들어가네. 그죠? 자, 소비 한 장을 빼서 털어줬죠. 근데 이건 다 애벌레죠. 그러니까 벌이 날기는 날 수 있는데 지그집 인식이 안 된 놈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경립한 뒤에 엄청난 양이 모여 있죠. 야네들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다 밑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왜냐, 경립한 뒤쪽에는 거의 외역봉이에요.
외역봉이니까 안에가 춥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날이 추워지면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새끼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이놈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왕을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됩니다. 진해 종족이 여왕을 못 키워내면 진해 종족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진해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여왕을 최대한으로 키워낼 거예요. 자, 요놈들은 이제 이 자리를 인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봉 드론 벌통을 분봉을 했고요. 다음에는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을 다음에는 분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선 제일 급한 건 맨 왼쪽에 있던 저 분봉 들어온 벌입니다. 저 벌이 이미 1차적으로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왕대를 길러내고 있죠. 집이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제거하고 개상을, 역개상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면 충분히 아가씨를 먹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벌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놔뒀다 잘못하면 야는 분봉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일 끝나고 와서 미쳐버리겠죠. 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분봉을 시켜놓은 겁니다. 자, 띄웠죠? 분봉 들어온 벌에 한 통, 두 통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놨죠. 그래서 이놈들은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지네들이 외역봉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올 봄에 제 벌통은 동양종 빼고 서양종 벌통은 분봉 두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라면 이 벌통은 아가씨 먹기가 좀 어렵죠. 아가씨 먹기는 좀 어렵습니다.